딱 트인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 오늘은 제주 시내 숨겨진 명소 화북 해안도로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와, 거의 여름입니다. 이제 날씨가. 글쎄,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바람도 한점없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절경 좋은 화북 해안도로에 나왔는데 오늘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곳으로 나왔습니까, 선생님? 아, 오늘은 그동안 늘 까만 사진만 보여줬는데 오늘은 컬러로 사진을 보여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안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고고 제주 찾기가 역사와 문화를 찾는데 좀 신식 역사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아, 잠깐만. 어디서 봤니, 뱀분이? 오늘의 주제는 그럼 선생님인 건가요? 아, 거기 나온 사람이 나인 것은 맞는데. 네. 와. 그렇다고 주제가 사람이진 않겠죠.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몇 년 전이에요? 이 사진만 보면 거의 형님에도 될 것 같은데. 1993년. 아. 제가 3달 초등학교 근무할 때 제자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딱 봤을 때 뒤에 돌담이 예사롭지 않아요, 선생님? 아, 예리하군요. 네, 이게 거의 성벽 같은데. 이젠 추리 실력까지 갖추었네. 예. 스마트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화북진성입니다. 아하, 이 높은 성벽이 오늘의 주제군요. 화북진성은 9개 진 중에 가장 늦은 숙종 때 쌓았습니다. 화북 바닷가에 세워져 조천진, 애월진과 함께 제주 해안성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곳. 오늘은 화북진성과 화북포구에 얽힌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진 속 화북진성의 흔적을 찾아 길을 떠나볼까요? 와, 네. 예. 엄청 크네요, 선생님. 와, 이곳이 바로 아까 족자 속에서 나왔던 그곳 아닙니까? 바로 화북진성. 화북진성 맞아요. 네. 동쪽, 남쪽은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여기 남아 있는 북쪽이고, 네. 또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서쪽 성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북서쪽 모퉁에 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는 거네요. 예, 예. 선생님 사진이 족자의 힌트였잖아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학생처럼인 것처럼 해서 사진을 찍으면 예. 하나, 둘, 그때 셋. 모습대로. 30년 전 사진을 따라 찍는 두 사람. 허허, 올해에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했군요. 선생님, 이 성이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높이가 엄청 높아요. 지금 이쪽은 4m가 넘어요. 네. 4.3m 정도. 남쪽은 조금 낮아서 3m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전체 모양은 타원형이고. 그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족자를 안 주면 언제부턴가 섭섭해가지고. 네. 어? 이거 탐나술력도잖아요. 맞아요. 탐나술력도에서 화북진성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원형의 성은 물론이고 민가의 모습도 자세히 그려져 있죠. 화북진성의 독특한 점은 바다 바로 옆에 진성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명월진과 수산진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두 곳은 바다랑 좀 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북진은 바다랑 가까이 있네요. 완전히 붙어 있는데 네. 화북진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조천진도 붙어 있고 애월진도 바다에 붙어 있고 별방진도 일부는 바다에 붙어 있거든요. 바다에 붙어 있는 성들은 또 해안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 해안성. 수산진은 여러 진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지만 네. 이 반대로 화북진은 그 9개의 진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졌어요. 아, 막내네요. 예. 근데 화북진이 제주 목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왜 제일 늦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 방어시설이 없었겠느냐? 네. 그 말이죠. 네. 이 화북진이 세워지기 전에 바로 이 포구에 수전소가 있었어요. 아. 해군기지, 해군주둔소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화북수전소가 제주도 내 10군데 수전소 중에서 네. 가장 컸다고 하거든요. 아. 여기에는 당시에 수군, 전선들이 늘 배치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해안 방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가 대규모로 침입을 하니까 함락됐어요.
명종 10년 왜구가 화북포구로 상륙합니다. 화북수전소의 군대들을 손쉽게 제압한 왜구는 곧바로 진격해 사흘 동안 제주성을 포위하고 말죠. 이후 치열한 격전 끝에 겨우 왜구를 물리치고 성을 탈환합니다. 여기 방어를 위해서는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1678년에 화북진을 새로 설치하게 되죠. 여기 화북진을 왜 설치했는가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유추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제주목과 가장 가까운 방어시설인데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수전소 정도로는 약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 진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규모는 어느 정도 컸었나요, 선생님? 이 진의 면적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작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시설들을 보면은 네. 진사, 마방, 객사 가장 중요한 게 또 무기고죠. 전투를 위한 그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인원을 보면은 탐라순력도 화북성조에 보면 172명이라고 돼 있죠. 시대에 따라서 이게 딱 고정된 것은 아니고 200 몇십 명 될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런 변화는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선시대 마지막에 세워져 제주의 중심을 지켰던 해안성. 지금은 서쪽과 북쪽에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게 전부지만 그 시절에는 꽤 규모 있는 성이었습니다. 화북진성의 다양한 시설 중에는 궁궐에 예를 올리는 시설도 있었다죠. 망양정을 두고 매달 초하루마다 한양에 있는 임금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제주목과 가장 가까운 바다 옆에 화북진성이 세워지면서 화북포구의 쓰임도 커졌습니다. 육지에서 제주에 들어오는 관문으로 화북포구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아까 족자 속에서 봤던 별도포가 바로 이곳이군요, 선생님. 네. 이 마을 전체를 별도라고도 부르고 화북이라고도 부르고 뭐 조선시대 내내 그렇게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북포구를 통해서도 유배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선생님. 유배인들 참 여럿이 들어왔죠. 네. 그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송시열, 네. 추사 김정희, 네. 또 최익현. 네. 추사 김정희와 관련해서는 초이선사가 그렸다고 하는 화북진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초이선사가 그림을 왜 그려줬을까요, 선생님? 추사가 유배 가게 되니까 배 타러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해남 일지함에 초이선사가 살고 있었으니까 거길 들리죠. 아. 유배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기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물론 제목은 화북진도라고 돼 있는데 화북진의 실제 모습을 그린 것은 아니고 상상한 그림인데 거기에는 작게 사람 둘이가 등장하죠. 네. 아마 그게 한 사람은 초이, 한 사람은 추사일 거예요. 이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별의 선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을 담은 그림인 거네요. 그렇죠. 화북포구에 얽힌 상상도가 전해질 만큼 조선시대 화북은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죠. 하지만 화북진성을 세우기 전까지 화북포구는 매우 얕고 비좁아서 중앙의 관리나 유배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포구가 처음부터 잘 정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럼 누가 이 정비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선생님? 그게 김정 목사예요. 생각나잖아요. 네, 예전에 배웠습니다, 저희. 유명하신 분인데. 삼천서당. 아, 맞아요, 맞아요. 삼천서당 설립하신 네. 분. 학문 쪽으로도 장려를 했지만은 여기 목사로 있으면서 화북포구 뱃길이 좋지 않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면 배가 뒤집혀지기도 한다. 그래서 포구 정비 사업을 한 거예요. 김정 목사님은 진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그분은 백성들을 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직접 돌을 치고 날랐어. 와, 진정한 솔선수범. 예, 진정한 맞아요. 리더.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완성이 됐죠. 네. 목사들이 오고 갈 때는 산지포를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손길이 여기 네. 스며들어 있으니까 여기로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 좋기를 기다리는 동안 병이 났어요. 아이고. 바로 화북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자 제주도민들 중에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 김석익이라는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 길목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축항 공사를 했던 김정 목사. 그 시절 완공된 화북포구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 목사를 기리는 선장비가 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아. 봐야 되겠죠? 네. 관민들은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던 김정 목사를 애도하며 포구 한켠에 그를 기리는 비석을 세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바닷바람에 깎이면서 비석의 내용은 사라지고 말았죠. 지금은 형태만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글씨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언제 세웠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데 네. 비각이라고 하죠. 이것을 집 모양으로 된 네. 것을 오른쪽에 보면은 건용 무오 초건이라고 써졌어요. 네네네. 김정 목사가 여기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1, 2년 내에 이것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왼쪽에는 함풍정사 개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비각은 다시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비석을 다시 했으면은 내용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현무암으로 돼 있는 비각만 온전하게 남아있네요. 김정 목사를 애도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인데 지금 내용도 볼 수 없고 이렇게 녹아져 내려버려가지고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도 아쉬워요. 김정 목사를 기리는 관민들의 마음을 이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화북포구에서 김정 목사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정 목사가 지은 시가 남아있는데요. 이게 김정 목사가 지은 화북진이라는 시인데 네. 성원 씨가 한번 멋있게 낭송해 보시죠. 회견이 길게 숨을 쉬며 성 머리에 올라보니 만리의 푸른 바다 넓어서 흐르지 않고 북쪽으로 바라보면 서울은 어디쯤인지 예부터 이곳은 귀양온이 시름짓던 곳. 김정 목사께서 포구를 그렇게 정비를 제대로 잘 해놓고 조천도 중요하게 그렇게 포구 역할을 했지만은 제주도에서는 거의 제2의 포구라고 할 만큼 육지하고 연결하는 포구로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죠. 조선시대 안전한 교통로로 자리매김한 화북포구 그리고 제주의 중심을 지키던 화북진성을 통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유산을 되새겨봅니다. 화북진은 그 해안성으로서의 특징을 갖춘 곳이고 성벽이 거의 반 정도는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복원될 날이 올 것이다 네.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화북포구가 많은 사람들, 특히 유배인들이라든지 오고 간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이죠. 잘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북의 정치도 느껴보고 예전의 역사도 느껴보고 그리고 또 화북 진성의 아름다움, 멋스러움도 느껴보고 새로운 또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에도 볼 거잖아요. 예. 네. 그럼 힘차게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외쳐보시죠, 선생님. 레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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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